야 우리 오늘 저 뭐야 그 기념으로 삼겹살 먹어. 좋지. 해남캐편 기념으로. 좋지. 그래서 좋지. 어때 희연 어때? 아니 희연 또 가는 거야? 이 감성 알지? 외계인 삼겹살 먹어. 하지 말라고요. 나 안 했다. 외계인 얘기하지 마. 왜 빠져 안 걸다? 마스크 쓰고 빨리 오라고. 희연. 희연은 그냥 찍으면 낫겠지? 아 제가 찍을게. 희연 그래서 아니 약간 반 서 있어야 돼. 아 살짝 그 아이돌들이 노래하는 느낌 몰라? 막 뭐 상술 먹자 이런 것들 그냥 약간 맨 처음에 어그로 살짝 끌어야 되니까 진지한 표정. 왓다시나! 자렷 인사. 너무 많이 밀어서 죄송합니다. 첫 결제 시 첨매 뽑기. 누둥. 이 새끼 뭐 먹어? 일단 그 이렇게 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금 어떤 구성이냐 하실 것 같은데 구성? 이것이 이 지금 이 멤버들이 저희 핫도그 TV라는 채널이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획을 하는 거고 근데 욕은 우리가 먹죠. 기획은 여기서 하던데. 아 설정놓고 이렇게 다 같이 인사를 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걸까요? 저희가 엄청난 그 변화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제. 진짜 진짜 근데 큰 변화라고. 네. 일단 저희는 지금 채널이 핫도그 TV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제는 그 핫도그와 작별 인사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차 인사를 전합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 말이 무엇이냐? 이제 핫도그라는 이름을 우리가 버립니다. 뭐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6년? 중간에 사실 뭐 TV 살짝 떼고 핫도그로 바꿨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한 이유는 그동안 핫도그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려야 되는 느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많고 맨날 웃음의 압박, 조회수의 압박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렸잖아요. 다 벗어던지고 저 여행을 좀 다니려고 해요.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우리가 하면서 즐거웠고 아무 생각 없이 즐겼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떠오르는 건 무조건 여행이었어요. 여행. 저희가 그동안 컨텐츠로서 여행을 갔지만 사실 여행 아닌 여행이었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분명히 재미는 있었거든요.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웃음이랑 같은 것들. 근데 또 그거를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. 우리가 와 얘네 웃음의 압박에 벗어나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냥 아예 진짜 생 리얼 날 여행을 좀 다니자 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떠날 거예요. 핫도그에서 저희 채널 지금 새로 바뀌는 이름은 채널 주인 부재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. 네, 저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채널 주인들 저희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. 그동안 많은 여행을 다녔을 때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좋고 저희가 제일 행복했고 재밌었던 컨텐츠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진짜 여행만 다니고 놀자 시바꺼 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또 이제 기존에 하던 저희 원래 핫도그를 보던 맛을 네.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. 좀 아쉽잖아. 그렇죠. 그 친구들을 위해서 채널 주인 여기쓴이라는 채널도 운영을 합니다. 기존에 또 스튜디오 채널이 지금 죽어 있는데 네. 채널 주인 여기쓴 재활용해서 네. 재활용해서 채널 주인 여기쓴 그리고 저희가 뭐 하나 여행 컨텐츠 했을 때 늘 선순환이 뭐였냐면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공구처럼 형태로 진행을 했었죠. 공구 형태로 반공구 형태로 뭐 저희가 여행 갔을 때 늘 뭐 그거를 초특가로 판매했을 때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했고 저희도 간 김에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오면 좋은 거고 브랜드 입장에서 그 호텔이나 그런 뭐 상품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공짜로 홍보되고 공짜로 객실 키워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주면 되니까 시청자분들은 얘네 저기 존나 재밌게 노네 나 저기서 놀고 싶다 한 거를 최저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다 되게 좋은 구조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저희가 여행지 모두 다 그렇게 파격적인 딜을 받아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뭐 물론 마음 같아서 다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뭐 이게 그게 현실이 말처럼 쉽진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브랜드에서 나는 이런 경험 상품을 팔고 있어 뭐 숙박권일 수도 있고 뭐 페스티벌 티켓일 수도 있고 뭐 외식 뭐 업일 수도 있고 했을 때 나는 핫도그 시청자들한테 좋은 가격에 제공을 해주고 싶어. 근데 공짜 홍보도 좀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 가서 진짜 그 상품 괜찮다면 재밌게 즐기고 이렇게 귀 한번 찍어볼게요. 하여튼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냥 무엇보다도 저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
뭐 부담? 압박? 뭐 그거에서 진짜 벗어나서 그냥 진짜 즐기고 싶어. 아 우리끼리 놀면 이렇게 웃긴데 사람들 그냥 보면 재밌지 않을까? 그걸로 돌아갈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. 혹시 첫 여행 스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첫 여행은 아 놀라실 거예요. 아 이건 말 못해요. 엄청난 게스트가 있나요 혹시? 엄청난 게스트가 있고 예고로 부시! 하나, 둘, 셋!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